제가 2016년 6월 10일 날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와 월곶 IC 페드로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제가 저 임대 계약을 2년을 좀 약속을 저기 요구했는데 군포지사에서 답변이 국유자산법상 1년씩 끊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 임차인이 1개월 재계약을 요구할 땐 1개월 종료 후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임대 계약을 계속 해주겠다. 그리고 국유자산법상 대부기간 46조 3항에 보면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임대 보장이 돼 있게 법에도 국유자산법에 돼 있어요. 2017년 5월경에 그럼 계약서 쓸 테니까 계약서로 들어와라.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년도 계약서에 딱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왔더라고요.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불가라는 단서를. 그리고 11월 달에 공문으로 이 해당 부지는 매각 절차 진행 중이라 절대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고 공문을 보냈어요. 그래서 그럼 공매를 진행해라. 그랬더니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법에 그걸 진행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제가 법을 뒤져보니 그런 건축물에 돼 있는 그 물건이 온비드 사이트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함부로 빼서 이게 뭐냐 그럼 여긴 법하고 이렇게 틀린 거냐 했더니 그때서야 아 그러냐 그러면 명의 이전을 국토부에 명의가 있으니까 도로공사로 명의 이전한 다음에 그럼 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고서 여태까지 공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과정 속에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임대를 주면서 저는 계속 내쫓으려고 변상금 물고 국유자산법으로 고발하고 지금 그러니까 2020년 6월 30까지 밀린 변상금을 내면 재계약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 각서를 쓰라서 썼어요. 2020년 6월 30일까지 밀린 변상금을 다 내겠다. 근데 내가 계약해 있는 부지를 2020년 4월 1일자로 딴 사람한테 세 필지를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아 이게 무슨 경우냐 아직 6월 30일도 안 됐는데 아 당신 돈이나 내고 오지 아 뭐 실체 타면 다냐 아 돈이나 내고 오라고 그냥 보내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7월 달에 가서 나를 또 재고발해서 지금 이제 이런 집회로 만나주지도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뭐 실체 탄 장애라고 너무 무시당하는 형태를 지금 계속 자행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국도로공사라면 우리나라 그래도 공기업 중에 꽤 큰 공기업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행정 업무에 대해서 법도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는 오로지 필차탄 장애인을 약자라고 해서 짓밟고 그냥 억누르고 무조건 나만 내보내고 일반인들은 저기 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하고 약속한 공매 이게 여기 이 부지는 매각 절차 중이라 절대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매각 공매하라 공매에서 내가 낙찰을 받든 누가 낙찰을 받든 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니까 저는 공매하라는 게 제 도로공사한테 요구하는 바죠. 복지TV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입니다. 생활하시며 해결해야 할 제보, 내가 바라보는 복지사회, 마음에 담아둔 사연 등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번호 070-7733-7242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www.iwbc.co.kr 또는 www.welfarenews.net입니다.